안녕하세요. 혼놀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텃밭일을 끝내고 요거 갈비살인데 요거 한번 먹어볼게요. 그리고 라면, 밥. 구우면서 하나 먹어볼게요. 우와. 진짜 맛있어요. 이게 숯불이 구워지는 시간이 있어서 이제 조금 구워놓고 라면을 끓이면서 먹으려고 합니다. 이쪽에는 다 구운 겁니다. 다 구웠어요, 고기. 조금 몇 개는 탔는데 불이 세가지고. 요 정도면은 맛있게 구워진 것 같습니다. 이제 라면 불을 좀 올려볼게요. 그 전에 하나 더 먹을까요? 요거. 와, 진짜. 그러니까. 제가 숯불 고기를 제일 좋아해서. 라면 부들 아, 근데 왜 쌈장을 안 들고 왔을까요? 기름장도 없고. 무생채랑 진짜 맛있어. 이 불판이 작년에 베란다에서 혼자 구워 먹던 용인데 바깥에서 이렇게 혼자 먹는 건 처음이에요. 뭐 숯불을 구워서. 파김치랑
고기가 안 보이나? 역시 고기는 버너보단 숯불이 맛있어요. 냄비 줄 것도 안 주고 왔어. 안성탕면 오랜만에 먹는데, 안성탕면 그 냄새가. 반밖에 안 익었다. 라면을 줄여서 움켜야 되는데. 아, 너무 맛있나?
손잡이 있는 냄비를 들고 왔었어야 되는데. 쏟을래나? 아, 그래. 짜졌어요. 국물이 하나도 없네. 이제 불이 다 꺼지기 시작해요. 작년에 샀던 것보다 커서 그런지 더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장이 없어서 찍어 먹을 장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그래도 맛있어요. 이번엔 고기를 라면에 파김치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번에 그때 여기서 삼겹살 먹은 날 파김치를 먹고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 또 파김치를 더 샀어요. 원래 잘안 먹는데, 파김치. 저는 확실히 돼지고기보다 소고기가 더 맛있어요. 알 마늘. 마늘도 잘안 먹었는데 요즘 들어서 먹는 것 같아요. 이건 조금 탔다. 즐겨요. 금방 먹은 건 고기 맛이 안 나고 탄맛만 나. 고기가 찢겨졌죠.
마지막 남은 하나는 라면에 싸서 먹겠습니다. 이게 엄청 커요. 이거 아니 그냥 먹고 치워야지. 이제 라면만 조금 남았습니다. 무생채에다가 배불러요. 라면 두 개 끓이려고 했는데 라면 두 개 끓였으면 큰일 날 뻔했지. 밥을 남길 뻔했지. 잘 먹었습니다. 이거를 치워야 되는데 귀찮아. 다들 저녁 맛있게 드세요.